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이번 심의에선 상장 유지나 상장 폐지 또는 1년 이내의 개선 기간 부여 등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결정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8일 상장 실제 심사의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으며 오늘 심의에서도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회사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최종 심에 해당하는 시장위가 한 번 더 열리게 됩니다.